차라리 좀 이런 대기 형식의 하는 방송을 좀 진행했다가 좀 이따 지하에 이제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 이제 거기에서 좀 시간도 드리고 뭔가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9시 시작이 되면 나머지 분들 대기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면 대기하는 동안 좀 심심하기도 하고 특히 탈락자분들은 왔다가 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켜놓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본방 좀 이따 시작될 때 중간중간마다 지금 대기실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따 이제 먹을 것도 올 거고 그리고 빨리 참여하신 분은 자기가 빨리 참여했지만 최종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 중에 그러니까 좀 이따 룰은 저희 조실장님이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아 여러분들 저희가 9시 생방인데 오늘 제일 일찍 오셨죠? 네네네. 예, 지금 8시 20분인데 40분이나 일찍 오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예, 생색을 내드리려고 에디터가 있어야겠죠. 잠시만요. 그 우리 의자 좀 더 있죠, 실장님? 어디세요? 실장님, 네. 우리 의자 좀 더 있죠? 네. 지하에 있습니다. 빨간색. 지하에 있죠. 이게 그 빨간, 조그만 의자 이게 다죠? 네. 이게 큰 게 낫지?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별이풍이 호강하는 날 사실 바로 2층 올라가면 바로 정면이 있다고. 왜 여기는 안 쓰고? 아 사람이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좀 와요. 여기 앉아 승현 얼로. 야 근데 이렇게 일찍 온다고 다들? 깜짝 놀랐어. 이리로 와. 이렇게 일찍 온다고? 역시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굳이 좋은 길 놔두고. 아 지금 어렵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오세요. 자리가 이 저 의자도 하나 활용할 수 있게. 아싸. 지금 또 남자가 많이 와봤자 8명 왔어요? 지금도 안 되는 위안도 계시니까 4명이시구나. 안 그래. 와, 형 안 나오는데 방금 굉장히 잘했어. 아, 얼굴 나오고 있어. 그럼 뭔가 아, 의자 좀 드리고 와, 다들 이쪽 오시네. 지금 사람이 많아서 30분만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카메라를 왜 켜놓은 상태냐면 보통 이렇게 많은 BJ분들이 오시면 늘 마음에 걸렸던 게 당연히 1등 하신 분은 뭐 선물도 받아가고 뭐 소위 말하는 자기 홍보도 하지만 탈락자가 분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시간 이거는 9시에 본방송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켜 있을 거예요. 그 대신 뭐 방송은 안 되겠죠. 왜냐면 비본방이니까. 근데 중간중간마다 제가 대기실 화면 이런 돌려드리면서 먹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드시면서 서로 또 이 컨텐츠라는 게 겸사겸사 모여서 또 서로 친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교류도 하시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얼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 세팅을 지금 아니 세팅이 아니고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먹어. 세팅이라기보다는 좋았어. 이럴 때 또 다 민신 투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 계시오? 피자랑 치킨이랑 여러 가지. 남자갈게요. 아 그렇지. 남자가 해줘야죠. 아 좋아 좋아. 너무 의식했는데? 너무 의식했어. 야 이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아 그냥 진짜 풀 걸. 아 이거 좀 괜히 힘들다 해가지고. 남자가 안 풀어줘. 오늘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가위 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머리를 써야 된다고? 지금 제 거 방송 보시면 이거 댓글 보실 수 있어요. 네. 화장실 쓰고 싶으신 분들 남성분들은 여기 2층 바로 있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빨개벗이 있으니까 2층 올라가면 바로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1층에서는 그 삐끔 안 돼요. 그거. 네. 네.
깜짝 놀랐어. 20? 18명인가? 네. 되게 많이 오셨어. 이거 좀 다 뺄게요. 치울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다들 엄청 이제 오래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다들 얼마나 하셨어요? 오래 한 것보다 시청자 수가 중요하겠죠? 1년 했는데 2달이 3달이 또 있으니까요. 와 냄새 지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침묵 BJ가 아니라요. 네, 다들 긴장하고 있어서 그러신 거겠죠. 네, 다 처음 아니, 봤으니까요. 네. 잘 안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 듣겠습니다. 힘이 셀 것 같아요. 힘이 셀 것 같아서 일단 드실 것만 뜯어보세요. 역시 집 옮기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사 온 지 1년 넘었는데 우선 확실히 사람이 많이 와도 역시 신발 이제 무엇이에요? 신발 좋아 좋아 여기 와 우리 꽤 넓 잠깐만 지금 다 몇 분 오신 거지 실장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아, 아직 덜 오셨잖아, 그렇지? 네, 와. 오. 손 한번 들어서. 아닌데 이들은 대국민 오디션에서 받아가지고 또 오디션이야. 아 오늘 오디션 느낌은 아니고 편하게. 아무도 안 드시네요? 분위기를 좀 누가 이렇게 제 형이에요? 설레지만 제가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38년도 88년생? 그러면 32 예 32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어? 누나?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35? 그러면은 남자 네네네 형, 누나 닉네임이 모리 누나 모리 누나가 좀 분위기 내가 있어서 좀 더 뻘쭘할 것 같아서. 기둥에 가려진 그녀라고 이쪽으로 안 보이시니까. 그래. 이쪽으로 여기 한 분 오실 거예요 여기. 네. 아 진짜. 일자를 좀 생겨서. 저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실래요 그냥? 여기 왜 여기 화면이 아예 안 보여요 기둥 뒤에가.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자리 살짝 비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요? 아니요, 의자를.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앉으세요. 제가 기획으로 갖고. 와, 여러분들, 최군입니다. 예. 아, 뭔가 제가 의도한 게 뭐냐면, 이런 많이 오는 파티 같은 걸 하면은 꼭 탈락자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항상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기영 왔으면은 뭔가 서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오디션 하는 중간중간마다 좀 대기실 아니 대기실 그것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각자에게 모두에게 저 삼성 모니터는 줄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좀 추억도 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얼어 있다고요. 우선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해월 카노님 고맙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좀 먹네.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하고. 이거. 누구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엄청 힘들지. 괜찮네.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자고. 시청자 지금 좀 차고 알람도 안 보냈어. 지금 켰어.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본 컨텐츠는 어차피 9시니까 뭔가 이들끼리 좀 지켜보기도 하고 관찰 카메라맨 기도. 강아지 제 거예요.
보고만 보고 있고. 어색하지. 테이블을 앞으로 그냥 당겨버리고. 채팅창 혹시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보일 수 있게. 다들 술 막혔다. 보시는 분들이 술이 좀 막히실 것 같아요. 테이블을 일자로 해도 되고. 여기는 댓글이 안 보이는구나. 그 개인 폰으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펩시 치우라고? 펩시 왜? 펩시 일본 거야? 당연하죠. 지금 열몇 분이 다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 왜? 펩시 왜? 지금 화면상에 너무 잘 안 보여서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좀 붙여놓고 음식 안 보여도 좀 사람이 보이게. 펩시를 왜 치워야 돼? 여러분들 핸드폰만 그만 봐라 하는데 저기서 핸드폰이라도 봐야 돼요. 나와서 어필하시는 게 아마 지금 시간이 제일. 한 분씩 아, 카메라 앞에 와서 자기 인사 정도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얘들 없니? 얘들아. 한 분씩 카메라 앞에 와서 자기 어필해달라고. 꽃소리들 있어? 꽃돌 꽃소리들 있어? 안녕. 나 여기 있어. 이쪽으로 좀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덜 온 거죠? 와, 여러분들 지금 이게 덜 온 겁니다. 혹시 양쪽을 다 가리면 안 돼요? 제가요? 네. 아, 옆, 혹시 앞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뒤에 좀 가리실까 봐. 저는 배경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되나? 각자 소개를 해달라고요? 이대영님? 근데 이거 각자 소개하면 MC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볼까요, 여러분들? 네. 오, 네. 와. 와. 깝친다고, 야 씨. 실장님, 올라가서 조종 잡시다. 여기 카메라에 가서 한 명씩 그냥 어차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따가 밑에서 최군형님이 이렇게 막 어차피 개인적으로 다 소개하고 할 텐데.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BJ 명만 안녕하세요 BJ 누구입니다 요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네. 여기 왼쪽부터 한 분씩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연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분들부터 하고. 나 이게 왜 이렇게 재밌지 지금? 전자녀 단가 10개요. 부산에서 온 덕선이네입니다. 안녕하세요. BJ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 누나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또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말복이 언니입니다. 이제 친해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래하는 BJ 송승현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볼게요. 제 이름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BJ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송승현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보여가지고 희덕 좀 가려드나 이거 여기. 아 이거 보였다고 방금에? 네, 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 하나 가져.
걸로 하죠? 네. 아니 그건 좀 이걸로 안 가르칠 거야. 너무 정나라해서. 10월 칸.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BJ 민이라고 합니다. 신입 BJ 로우님, 송승현님 화이팅. 모니터 꼭 하자. 네, 일영원 BJ 장윤석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배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하라고? 아 근데 이게 이동이 지금 자리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청 루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핑크 원피스 꽃무늬 연청입니다. 아프리카의 검색 연청 검색하세요. 이게 보일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추추. 모바일 이 화질로 이게 보일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보일 줄 알았으면. 유즈 해외 모니터 타자 유즈 화이팅. 아니 그거 모바일. 아니. 안녕하세요. 꽃 꽃무늬가 갑이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황태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오자승 BJ 꽃무늬 화이팅 화이팅. 더럽더럽더럽. 100개 터졌다고 지금. 네. 누구한테 쏜 거죠? 고마워. 그거는 이제 뭐. 흐련이 고마워. 잘하고 갈게. 팬들이 오셨나봐요. 제 팬은 어디죠? 얘들아? 해월 칸우. 내 팬. 노승님 안녕. 노래하는 BJ 송승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히. 어떻게든 이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추추. 유즈 화이팅. 예? 유즈 화이팅. 뭐 추추야. 아 감사합니다. 네? 망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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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이효리 형들 BJ 꽃무늬 열심히 해요 사랑해주세요 더럽더럽. 진짜 리액션 연청 루진 연청 아오늘 이쁘다. 꽃을 담글 꽃 꽃무늬 사랑해 힘내 꽃 읽었는데? 맛있다. 근데 뭐 주변하는 거야? 세월 칸우. 아, 100개 감사합니다. 최군영이 인정한 실물 탑상 BJ 로우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깜빡이님. 뭔가요? 이거 누가 이거 예거는 깜빡이. 말복 언니 화이팅. 갑자기 분위기가 풍이 갑자기 막 터진다. 아, 네. 큰 조선의 신 숙명함 갑시다. 코트 카오서 여기는 없는데 신입 BJ 노래하는 코트 사랑해 주세요. 아 뭐라고? 아 효린님 감사합니다. 오 팬 많으신데요? 와 진짜 오 뭐야 풍력 뭐야? 하면 되겠다. 꽃코고라 꽃무늬 꽃무늬 BJ 꽃무늬 패션 BJ 꽃무늬 미친 텐션 꽃무늬 패션은 뭐다. 코코야 고마워. 덕선이네 재차 부산에서 온 BJ 덕선이네 화이팅. 코코야 고마워. 꽃 황태자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하루 꽃무늬 원피스 BJ 연청님 너무 이뻐요. 말을 더 많이 하는 노래 비주얼. 서리토끼 꽃무늬 원피스 우주 최강 미모 연청님. 어 추추야. 해월 칸우 송승현 형 노래 춤 리액션 다 됩니다. 방송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영원히. 유진님 토끼님 안녕 안녕 와주셔서 감사해요. 백시 미츠레 말꽃기만 보인다. 이번에 모니터 가져가자. 쿤 조선의 신 숙명 갑시다. 끝말이 예? 송치애미 송승현 히팅. 추추 우리 유즈 사랑해주세요 유즈야. 쿤 JY8299 모두 다 화이팅 하세요. 안되지
꽃 이효리 패션 BJ 꽃무늬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럽더럽더럽 공사치는 광무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박광무 아세요. 꽃 황태자 꽃무늬 이게 멋선 일이야. 이서방 화라기 소연님 잘하고와 알았지. 행복하답니다. 꽃카리 꽃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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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트 하트 하트. 적당히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 다 띄워놓고 나 혼자 욕먹는 다니까 방송 꾸면 나중에. 적당히 치고 들어갈게요. 네. 얘네 굶겼어요? 막 배고파하는데? 이건 지령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인당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령이죠. 네. 한 번씩 해 주세요. 1인당 10초. 1인당 10초. 최대한 모바일 가까이 오셔서 원샷 받고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라 겸 종합게임 BJ 연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뷰티 모델 BJ 꽃무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통 방송을 하고 있는 BJ 유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야외 방송하고 있는 덕선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방송하고 있는 BJ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약캠 BJ 찐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약캠 하고 있는 모리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요가 방송하고 있는 말보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BJ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빤스 팔고 있는 BJ 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무새랑 함께 방송하는 장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현님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두 개. 안녕하세요. 노래 잘 부르는 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9시 생방인데 다들 일찍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배승현이라고 하고요. 게임면 게임. 타이밍 일부러 잡으신 것 같은데. 그 게임, 보라, 뭐 음악, 네, 노래. 다 하고 있는 잡히지 배승연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뒤 10분 뒤에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찍 오신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부터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편하게 개인 시간 보내세요. 진 박소연 사랑해 주세요. 네, 네네 그럼. 이거 맛있다. 이거 아, 네. 추추. 유주 소리 질러.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해월 뭐 4인에서 5인까지 조를 일단 먼저 짤 거고요. 뭐 3개에서 4개 조가 나오겠죠. 로우형 키세스 디모 콩나물 완전 잘해요. 여러분 놀러와 주세요. 요즘 대세 로우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막 한 분 더 오셨다고 그래서 이분까지 네. 모시고 지하루 유주야 유주예요. 유주 분홍 원피스 BJ 연성이 이쁘게 봐주세더러. 우와 형
우리 언니 지아언니 꽃 이효리 패션 BJ 꽃무늬 진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요 사랑해주세요 글썽글썽 지아언니 안녕 LS 진 박소연 사랑해주세요 덕선이네 즐차 덕선이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청 루진 핑크 원피스 꽃무늬 연청입니다 아프리카의 검색 연청님 검색하세요 꽃 황태자 꽃무늬가 미래다 춤도 췄어요 노래도 하고요 꽃 파리 패션 BJ 꽃무늬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꽃꽃꽃 지금 콜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 답답해하고 계시네요 루샤 하트 에이스 네. 루샤 왜 없어? 아, 루샤 왜 없어? 신입 BJ 손주라고 합니다 춤추자! 10월 탄이 송승현형 대국민 오디션 4등 오늘은 1등 가즈아 미쳐가지고 어떤 거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추추 유주 저, 소리 질러 꺄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베레스 진 대제이 박소연 사랑해주세요 야 진짜 고마워 춤이어서 아마 춤출 것 같아요. 앉으세요. 네. 자, 있는데 괜히 어색하게 또. 따로 놀까? 루샤 이사 없어? 아까 했던 말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조로 54 울꽃도야. 3개조, 4개조까지 나눌 거고요. 유즈 화이팅 간발에. 조로 해서 각 1등 되신 분은 베레스 진 베제이 박소연 사랑해 주세요. 네 개 주면은 네 분이 올라가시겠죠? 네 분 올라가서도 마지막 결승 치르실 거고. 루샤 하트 에이스. 루샤 왜 없어? 루샤 왜 없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남자랑 여자랑 꽃 황태자. 꽃무늬야 최근 패션 평가 가자. 1등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송치즈 누나. 송승현 모니터를 가지고 돌아와. 네 다섯 분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여성분은 지금. 아홉 분. 네, 세 분씩 해가지고 세 개조로 나눌게요. 네. 일단은 앉아 계신 순서대로 남성분 다섯 분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성분은 송치엠 송승현 히팅 있으세요? 네. 먼저 내가 먼저 조를 먼저 지명을 하겠다 하시는 분. 오, 조지명 씨. 네. 네. 그러니까, 흥미롭거든요. 네? 이렇게 세 분. 네. 이렇게 세 분 하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세 분 한번 이렇게 세 분 그리고 이렇게 세 분 일단 네 눈 마주치셨죠? 네. 네. 처음 말씀하신 대로 1조 네 1조고요 지금 잠시만요 여기 2조 2조 네, 여기 2조 그리고 여기 3조 그리고 여기 4조 네 4조 아 저희가 마지막 네, 남자들이 마지막 네, 남자들이 마지막 아무래도 보여드릴 게 더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 네 진짜 네네 편하게 또 쉬고 계시다가 제가 저는 근데 5분 뒤에 들어가서 네. 자 A조 B조 C조 D조 D조까지 네. 오케이 여성분 A조 여성분 3분, B조 여성분 3분, C조 여성분 3분, 그리고 D조 남성분 5분. 남자를 5명으로 네. 다 왔어요? 지금 추가로 연락 오신 분들 한해서는 다 왔어. 좋아. 그래. 대기실 방송 아주 풍선이 흐뭇하구만. 그래. 좋아. 누가 뭐 전화하는 것 같은데 CCTV 좋아 흐뭇하구만 자 각 조에서 1등 총 4개 조기 때문에 각 조의 1등이 결승에 진출하고 결승에서 한 번 더 자기 어필을 한 다음에 최종 우승자에게는 또링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를 방송용 상품으로 저희가 선물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군요. 좋아. 다들 뭐 하고 있으려나?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소리는 나오고 지금 소리를 꺼놔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 불구나 오늘 어떻게 해요? 잠 못 자.
진짜 오, 앨범 발매하신 거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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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진 DJ 박소연 대박이 사랑해주세요. 아 그거 사진에 있는 거겠지. 네 맞아요. 나도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하고 바로 올리는 거. 그 아예 잘 나와. AK47 남자는 5명인데 2명 뽑으면 안 돼. 어 진짜요? 연습을 해야 되나? 노샤한테 노샤 찐따라 안 나온 거. 그 1조 분들 성함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네. 아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네. 네, 성함 BJ명? 네, BJ명 말씀해 주세요. 아래서 적고 계실 거예요. 추추. 네. BJ 꽃무늬. 유지야, 저건 네 거다. 저 그거 말고 도장끼 1등. 아, 도장끼. 네, 제대로 해줘. BJ 유즈입니다. BJ 유즈님. 1조 BJ 유즈님. 그리고 BJ 손쥐입니다. 손쥐입니다. 쿤 히어로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꽃 이효리 검정 모자 쓴 패션 BJ 꽃무늬 기억해 주세요 형들 하트 하트.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시지? 추추 유즈 소리 질러 겨. 아 한 번 딱 보시나 맞아요. 아 근데 오늘 또 끝나고 또 먹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3분 나오면 목표를 하고 나올게. 엘에스 진 BJ 박소연 대박이 사랑해 주세요. 로샤 하트 에이스 로샤가 가장 이쁜데 안 나왔네. 지하루 강아지 안고 있는 분홍 원피스 BJ 연청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송치엠이 송승현 화이팅. 누나요, 마족이야. 근데 거의 막 그걸로 오신 분은 없어요. 공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기요, 저 꽃무늬에 꽃, 꽃, 꽁 아니에요. 꽃, 꽃, 칵 그냥. 아니야? 엘 윤우, 로우야 말고 모니터 팔러가 자켓. 송 모니 모니. 송승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2개. LS 진 BJ 박수. 자 이제 여러분들 주세요. 지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령. 자 각자 이제 A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A조부터 각자 조마다 3명 4명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에게 총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2분은 최군 인터뷰, 나머지 2분은 개인 자유. 자 조 실장님이 올라가서 이제 공지해드릴 겁니다. 지금 총 4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한 분당 2분은 그 최근 인터뷰 그리고 2분은 자기 PR 시간이라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1인당 4분이라는 거. 오, 4분밖에 없네. 형님 근데 이거 끝나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냥... 1등 하시면 기다리시는 거고 만약에 1등을 못 하시고 떨어졌는데 만약 그 오신 분들이랑 조금 더 친분을 가지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떨어지셔도 저희가 아래 지하 1층 화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쪽 화면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더 그 홍보나 이제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 자리를 하셔서 끝까지 남아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꽃 이효리. 꽃무늬 화이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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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고 잘해. 아, 효리 언니 어차피 한 명 빼면 다 떨어질 텐데 1등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 나한테 왔어. 내가. 송치즈 누나. 송승현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쿤 별표 스모키. 추추. 유지야 모니터는 니 거다. 꺄하하.
찐이 하여. 반민탈 BJ 찐이 찡 화이팅 형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신입 BJ들과 함께하는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배 그 모니터 파티를 함께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BJ분들 각자에게 4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4분 중에 2분은 저와 함께하는 인터뷰,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본인의 자유 어필입니다. 멘트일 수도 있고, 리액션일 수도 있고, 댄스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뭐 마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공정한 4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할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조마다 민심투표를 바로 해서요, 조마다 우승자를 뽑고요, 마지막엔 각 조의 우승자가 각 축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우승을 뽑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들어와 계신 분들 즐겨찾기 감사드리고요, 지금 2000분 넘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모두 다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A조 먼저, 예, A조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네, 오늘 전체적인 콘텐츠를 시작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숙명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조부터 출발할게요. 숙명 듣고 올게요. 케이제이의 물결표정. 안녕. 손청성. 손 너만이. 손 유튜브.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면 드린다고 여러분들 채팅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과 함께합니다.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배 최군의 신입 BJ 모니터 파티, 그 첫 번째 A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이시나요? 자,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우선 채팅에 보시는 분들 우선 투표를 A조 투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단,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너무 투표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무늬님? 네. 네. 유주님? 네. 네, 그리고 손지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 투표창 올려드렸고요. 최대한 매력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매력을 보시고 투표 천정 보시고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천정. 천정. 아니 아니야, 너무 천정이에요. 여기 여기요. 여기. 네. 자, 그리고 세 분 다 좀 가까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투표창이 올라갔고요. 세 분 중에서 A조입니다. 세 분 중에서 내가 먼저 마의 4분을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 있게 나와. 바로 꽃무늬님이요? 네네. 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저희가 진짜 매를 때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뭔가 어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머는 아직 안 올라갔고요. 꽃무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이머 보이시죠? 머리 위에. 어디요? 아, 여기. 아, 여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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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네. 자, 4분의 타이머가 네, 네. 시작이 될 거고요. 제가 2분 정도는 제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하셨나요? 네. 첫 번째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타이머 바로 움직여도 될까요? 무서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이 정도 시간 못 드려요,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서 좀 응원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글들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이 올라오네요, 꽃무늬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분 중에 1등만이 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채팅창 타이머 뭐 보시는 거죠? 네,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단골골골님 고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 반가워요.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꽃무늬입니다. 패션 뷰티 모델이고요. 패션 컨텐츠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세요. 22살? 네. 22살? 네, 애기가 말 잘하죠. 아,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32살이요. 아, 32살. 네. 좋습니다. 아니, 패션 BJ답게 메이크업도 굉장히 독특하신데 어떤 메이크업이에요, 네. 오늘? 약간 얼굴에 황토 바르셨나요? 맞아요. 아. 황토 발랐어요. 아, 보령 어떤 머드 축제 네. 어떤 느낌으로? 네, 맞아요. 제가 보령 갔다가 늦었잖아요. 머드 바르느라고. 오늘 뭐 어떻게 입고 오셨는지 패션을 좀 설명해 주자면요. 예. 얘들아. 얘들아, 패션은 뭐다? 자신감. 어이구요. 얘들아. 잠깐만,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몸빼. 자신감. 몸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바지 좀? 네. 와, 이거 제가 입었으면 상용 먹었을 것 같은데. 패션 뭐다 자신감. 자신감이다. 네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일 됐습니다. 15일? 네네. 그러면 사실 뭐 BJ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아직은. 언제 그만둬도 안 이상한. 아, 이상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네. 온 아프리카의 꽃을 퍼뜨리러 왔습니다. 1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팬덤이 많은 거예요? 네, 아, 제가 원래 방송을 했었어요. 아, 실제로 어떤 방송? 아, 저 인스타 라이브 방송 꾸준히 했고 공중파도 잠깐 잠깐. 인스타 팔로워가? 저 2만? 2만? 좋습니다. 아, 놀라운 게 시계 좀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시계가 잘못 보신 거예요? 그 미키마우스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미키마우스 롤렉스에 여기 목에는 이 샤넬. 네. 오. 귀에도 그렇고. 자, 26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네. 나는 어떤 BJ가 되고 싶어서? 저는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콘텐츠 패션 뷰티 모델이자 뭐 패션을 가지고 콘텐츠 방송을 하는데 네. 아프리카 사람들 인식이 아무래도 좀 약간 별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명품이다 뭐. 아니요, 여자는 약간 법방.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인식.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 저희 방은. 자, 이분 자유! 알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꽃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꽃들아, 꽃들아 모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갔어? 기다려봐. 어디 갔어? 너무 커, 너무 커. 안녕하세요. BJ 꽃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여요.
잠시만요. 누가 나한테 아까 꽃무늬라 했지? 나 꽃무늬라 했지? 꽃무늬라 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뚱깡뚱깡 훈육 들어가실게요. 잠시만요. 뚱깡뚱깡 훈육 어디 갔어? 아까 나 꽃무늬? 기다려봐요. 야, 누가 나한테 꽃무늬래? 야, 이리와! 야, 누구야? 누구? 야씨! 학시 우리 매니저들 나오세요. 매니저들 잠시만요. 훈육 들어갔으니까 사탕 줘야지. 사탕 기다려봐. 사탕 먹어야 고자들아 다 모여 내가 왔다. 패션 고자들아 다 모여라 내가 왔다. 패션은 뭐다? 자신감 다 모여라. 야 패션의 고자들아 내가 왔다. 여기까지 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예 수고하셨고요. 꽃무늬 님이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선 예 잠시만요. 굉장히 확실한 건 색다른 감성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색다른 감성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확실히 인스타의 어떤 감성 아주 잘 봤습니다. 꽃무늬님이었고요. 좋아요. 오호. 자. 패션 스웨어. 자 이제 두 번째 BJ 누구? 제가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닉네임이요. 네 안녕하세요 BJ 유주입니다 여러분. 유주 씨 좋습니다. 유주 씨 타이머 바로 돌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주 씨 타이머 2분 인터뷰. 네. 들어 가겠습니다. 보자마자도 낀 게 역캠이시죠? 네 역캠입니다. 수금 전문으로 하시는. 아니 근데 역캠을 하고 싶은데 역캠이 살짝. 그거 굉장히 진부한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역캠들이 뭔가 역캠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담돼서 하는 말들이 항상 역캠과 역캠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결국에 수금이잖아요. 아니 수금이 안 돼요. 아하 수금이 된다면 수금을 하는 BJ지만 수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평균 몇 개 받아요? 저 운 좋으면 한 4,000개? 운 좋으면 4,000개? 네 아주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요즘에 본 실물로 뵌 얼굴 중에 네.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배우상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배우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사람 볼 줄 아는 거 좀 더 가까이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여캠이니까 비주얼이 중요할 텐데 네.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오늘 어떤 의상을 입고 왔는지 오늘 그냥 편하게 약간 손예진 룩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약간 손예진 룩 예, 아니면 약간 그런 룩 같아요. 그 하얀 네. 겁탑 룩 네. 그 의사 가운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 나요. 네. 한 바퀴 돌아주실까요? 예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주님 네. 닉네임이 왜 유주인지 궁금하네요. 저 You are my 뮤즈라는 굉장히 좋은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뮤즈라고 하기에는 그거 네. 이제 뭔가 나는 너의 빛이 되어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유주라고 유 할 때 이제 그 네. 유로 해가지고 유즈가 됐습니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BJ가 좀 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께 힐링을 드리고 지친 하루를 마무리는 제가 너무 힐링을 주고 웃겨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중요하죠. 네. 지친 하루에 마무리를 해주겠다. 네. 좋습니다. 많은 또 역캠 BJ분들이 있어요. 네. 계보를 입고 있는데 어떤 BJ처럼 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엣지님이요. 엣지? 엣지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그만큼 오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오래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네. 25살입니다. 25살. 네. 그럼 앞으로 뭐 10년, 20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유주님의 자유 2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유주입니다. 저는 우선은 저는 결승에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니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를 제가 남기고 조그만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게 되시면 저한테 네. 주시면요. 네. 네 틀어드릴까요? 네. 3, 2, 1 근데 소리가 네 켜드릴게요. 처음부터 네. 예.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네. 안녕, 나는 설구야. 너랑 살 거야. 나는 살 거야. 너랑
네, 됐습니다. 아, 네네네. 자, 30초 남았고요. 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을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아, 네. 아,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좀 이따 결승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서 제가 망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망가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받지 마세요. 망가졌다고. 알았죠?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며. 와, 과연 결승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이들 중에 결승에 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결승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거 알죠? 네. 만약에 이 멘트 덕분에 결승에 가게 됐는데 막상 결승에 갔는데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어요. 확실히 결승에서 보여줄 게 있나요? 있습니다. 준비해온 게 있긴 해요. 그냥 뭐 가운 살짝 벗는 거 이 정도 아니에요? 네. 뭐 섹시 댄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마지막 A조 참가자 앞으로 나올게요. 좋습니다. 자, 닉네임이요? 저 BJ 손쥐입니다. 손쥐님? 네. 아까 많은 분들이 뭐 손절 올라오던데. 아, 제가 아까 제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부탁했을 때 제가 네. 좀... 오케이, 답변을 짧게요. 아, 네.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2분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손절손절 하는데. 아, 네. 근데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좀 그 원래 선이라고 활동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좀 각색 있게 바꿨더니 손쥐가 나와가지고. 손쥐. 네. 보라 BJ죠? 네. 어, 보라색 티셔츠. 아, 어떻게 네. 처음에 일부러. 스트리머인 줄 알았어요. 트위치에서 나왔어. 근데 제가 네.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같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경고예요? 게임 BJ도 같이 하고 이제 보라 BJ도 같이 해가지고 게임 네. 어떤 게임 하세요? 저 게임 배그랑 롤 하는데 사람들이 손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제일 못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약간 윤하땅님 느낌 난다는.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20살한 초반 같다라는 느낌이 들리는데 네. 맞나요? 아니요, 저 25살. 25살 네. 중반의 느낌.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보라 BJ로서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게임 BJ로서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놓치지 않겠다. 네. 보라 쪽에서 좋아하는 선배 BJ,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저는 그냥 좋아하는 BJ가 딱 한 딱 하나. 네. 저 아니죠? 아, 네. 예, 예, 예. 혹시 저라고 하면 경고 주려고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김치국. 한 명이 누군가요? 저 양팡님. 아. 양팡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네. 그래요? 네. 구독자 몇 명 시절부터? 저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15년도? 14년? 양팡을 2015년부터 좋아했다고요? 네. 양팡이 2015년에 방송을 했었습니까? 15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미안합니다. 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 양팡 같은 BJ가 되고 싶다. 네. 그러면 양팡 하면은 가족 시트콤이잖아요. 양트콤. 네. 가족들도 좀 재밌나요? 아, 저희 가족들을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네. 약간 좀... 폭력적이셔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자 자유리본 시작합니다. 아, 저 노래 한 춤. 네,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아, 저 네. 여기 노래 틀어드릴까요? 네, 사모님이 틀어주신다고. 자, 뭐 아 그래요? 네네네. 노래 어떤 노래죠? 루머. 루머. 아이즈원의 루머.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네. 아이즈원의 루머요. 잠시만요. 시간 이거 가만히 드릴게요. 아이즈원. 네. 루머요. 네. 아이즈원의 루머요. 영어로 제가 예, 예, 써주세요. 이건 가만히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루머. 오케이, 아이즈원. 아이즈원 없는데요? 이건가요? 국슈? 네, 국슈. 국슈. 난 또 네. 국슈로. 오케이.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너를 봐야 되는지 말해줘 네 진심을 보여.
모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 저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그 노래하는 데 있어서 USB 충돌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정면캠을 지금 빼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카메라 각도에 있어서 다양하게 보여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음악 찾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 하나가 있긴 한데 네네네. 여기서 좀 힘들어서 뭔가요? 제가 물구나무를 좀 잘 써서 물구나무 쓸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물구나무 쓸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예, 물구나무 뭐라도 하겠답니다. 손진님이시고요. 중간에 음악 트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할애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물구나무를 쓰겠답니다. 의상 조심하시고요. 의상 조심하세요.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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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화이팅. 아니 원래 이걸 제가 팔굽혀 펴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아, 괜찮아. 네. 죄송한데 방송 중에 다쳐버리시면. 아예 안 했죠, 저는. 제가 원래 이거 네. 원래 많이 넘어져가지고 네. 네, 원래 팔굽혀펴기 한두 개까지는 할 수 있었거든요. 결승 올라가면 하세요. 아 네. 예. 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이구. 어이구 나 진짜 이거 하다가 다치시면 저희 이게 콘텐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A조고요. 자 다시 한번 투표창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투표창 A조 누가 잘했나요? 투표 올라가 있고요. 꽃무늬, 유즈 그리고 손지입니다. 자, 투표해 주시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와. 자, 과연 A조 중 결승으로 직행하게 될 한 분은 누굴까요? 유즈님 맞으세요? 유즈요. 유즈 맞죠, 이거? 네. 유즈, 유즈.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투표 완료하신 분들은요, 세 분 다 좀 가까이 와주시고요. 투표 완료하신 분들은요, 투안 올려주시면 되고요. 실장님 좀 이따 울타리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문 열리는 거, 애기들한테 튀어나가게. 투안 올려주십시오. 좋습니다. 투표가 완료가 된 것 같기에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결승으로 가게 될 단 한 분은요, 자, 세 분 다 눈 감아주시고요. 제가 눈 떠달라고 하면 그때 눈 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중에 결승으로 갈 유일한 한 분은 우선 시청자와 저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뜨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1등은 48.7%로 1등을, 2등도 무려 31%로 2등, 3등도 무려 2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 큰 차이가, 크나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 결승으로 가게 될 유일한 한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눈 떠주세요. 유주님이십니다. 자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자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꽃무늬님도 손지님도 두 분이 합치면 50%가 넘는 20% 30%가 넘는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아예 무의미한 어떤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랑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가운데로 오셔서 조금이나마 아까 하지 못했던 네. 거나 개인 방송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BJ 꽃무늬입니다. 저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고 저녁 한 12시에 켜서 아침까지 방송하거든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패션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 패션 오늘 어떤 거 같아요? 네. 찾아오세요. 아니 지적을 해줘야죠. 아니 궁금한 찾아와. 아니 나 괜찮잖아요 오늘. 아니 궁금한 찾아. 아하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패션 콘텐츠 할 때 우리 꽃무늬님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신 우리 손진님 마지막에 부상 투혼까지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저희 이제 에어컨도 부셔먹어서. 네.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저 익산. 전라북도? 네. 오늘 그럼 익산에서 왔어요? 네. 그럼 아까 할 때 좀 어필하지? 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지역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오늘 끝나고 어디? 아, 저 바로 아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네. 오늘 그러면 SRT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근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어필이 될 텐데. 그쵸. 네, 좋습니다. 익산에서 이제 오늘 방송은 힘드시고? 아, 오늘 방송 남아서 하고 가고 싶었는데 11시가 막차도 하고요. 막차구나. 네. 그래가지고 네. 아마도 아쉽게 조금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바로 안 가셔도 되고 시간 되시면 위에서 BJ들하고 좀 소통하시고 네. 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주님은 결승을 준비하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네. 말씀하시고 예. 3층에서 방송을 하라니요, 여러분들. 저기 죄송한데 네. 앉는 것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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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깔끔하게. 예. 결승에 시청자들 올려준 것만큼 네. 올라가서 시간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으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올라가 주시고요. 자, 이어서 B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B조를 만나고요. 채팅은 100%, 투표는 100%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서로를 비하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B조 시작하겠습니다. B조 내려와 주세요. 자, 실장님 B조. B조 내려와 주세요. B조. 좋습니다. 비조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이네님, 연청님, 진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자, 좀 더 다들 앞으로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와, 세 분. 이거 실장님 어떻게 조가 짜진 거죠? 본인들끼리 지정. 아, 본인 이거 하고 싶은 네. 조였어요, 이게? 그냥 모여 있어서. 네. 모여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는 죽음의 조라고 올라오고요. 우와, 자, 여러분들 투표창은 올라갔지만 최대한 3번까지 매력을 보고 나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라도 먼저 듣도록 할게요. 이쪽부터 소개 한번 해 주시면요. 안녕하세요. BJ 찐이찡이에요. 반갑습니다. BJ 찐이님. 좋아요. 자,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BJ 연청입니다. 연청님.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댄서 프로젝트 우승한 그 덕선이네입니다. 덕선이까지. 좋습니다. 세 분 중에서 4분의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지실 분 혹시 있나요?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있으시면 한번 참여를 받아보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덕선이가 앞으로 덕선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아요. 자, 덕선 씨가 유일하게 오 좋아요.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가산 좀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성에 있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분 동안은 최군가의 인터뷰고요. 나머지 2분은 본인의 시간으로 할애하겠습니다. 아, 우리 덕선이네 까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리 한번 혹시 2분 동안 보여줄게 네. 댄스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짧게. 아, 그러면 혹시 공명을 미리 저한테 주시면은 핸드폰으로 트는 것보다 여기에 멜론에서 예. 아, 여기서 검색해 주세요. 아, 네. 영어나 한글인가요? 한글. 네, 한글로. 어떤 곡인지는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거 좀 이따가 예. 요거요? 네. 앞부분부터? 네, 시작. 알겠습니다. 자. 자, 4분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일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뷰도 일어서서 하겠다. 아니요. 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2분은 인터뷰고요. 네. 나머지 2분이 이 시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실 물 있죠? 네. 좀 혹시라도 세팅 좀 해주세요. 없으면은. 물 안 드시고 출발해도 오케이? 마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네. 혹시라도 냉장고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마시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전 괜찮아요. 드시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투표창 올라가 있죠? 덕선이네.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댄서 프로젝트 시즌 몇이었죠? 3였습니다. 3에서 우승을 하신. 맞습니다. 어, 어, 죄송한데 손바닥에 뭔가요? 아,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아, 문신인가요? 아, 이거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덕선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이렇게 시골 소녀 같다. 되게 이렇게 맑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도 약간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덕선이 마음 안에는 약간 음란마귀가 있다? 그래도 24살이라고. 알 건 다 안다? 그렇죠.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아이요? 네. 그쵸? 손발이 맞아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부산에서 오늘 기차 타고 태풍을 뚫고 태풍을 뚫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오디션들이 있는데 네. 어, 굳이 최군 오빠가 하는 이 모니터 파티에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알지 않습니까? 뭘요? 아프리카 1등. 아, 제가? 내가 아프리카 1등이라고요? 네. 봉준이는요? 봉준이는 몇 등이죠? 대통령이니까. 아! 최고는 1등, 봉준이는 대통령. 오, 잘 빠져나가는데요. 자,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근황은요? 예. 요새 그 여행 방송으로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최근에 뉴비존 했거든요. 뉴비존이요? 네, 뉴비존 어. 해가지고 최초로 100다리를 찍고. 어, 개인 방송 100다리. 네. 어. 웃음이 끊기지 않는 방송 1위. 그거 아무나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네네. 별풍선 억수로 받는 1위 그거 아무나 주는 거예요. 네. 어, 이거 알겠습니다. 덕선 씨는 시청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BJ인가요? 아니에요. 어, 그래 솔직하게 다 말하나요? 네. 마지막 키스요. 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죄송한데 정치인 코스프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재국님은 어, 언제십니까? 저 한 2개 자율반 어떡해 자율반 뭐할까요? 이거 틀어줘? 아이씨 아이 역공격 당했어 빨리 빨리 이두산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 거 끝났어 네 거에 이거 틀어줄게 뭐 아 그 자기소개 PR 먼저 하고 어 해요 해요 이런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입 BJ 6개월 차 된 덕선이네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로 통해서 제 이름 네 글자 알리고자 여기 참여했습니다. 어, 이번 계기로 많은 분들을 알아가고 더 즐거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왔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댄서 프로젝트 시즌3에서 우승한 암소아신데요. 조금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바로 갈게요. 오케이. 오, 시간 할애 잘했고요. 덕선이네 님이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 좀 쉬시고 나머지 두 분. 와, 자, 첫 번째부터 비죠. 굉장히 어, 쉽지 않습니다. 자, 덕선이네였고요. 자, 나머지 두 분, 찐이님 그리고 연청님이죠. 자, 둘 중에 두 번째로 어필을 하실 분은 누군가요? 어, 눈치 싸움. 좋아요.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제가 할게요. 와, 좋았어요. 나가겠습니다. 찐이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돼. 좋아요. 오, 찐이님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키 많이 안 커요. 키 안 커요. 비율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2분 인터뷰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2분 인터뷰 갈게요. 시작. 아,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섹시어캠이 아닌가라고 좀 느껴지는데 어떤 방송하고 있어요? 이미지에서는 조금 섹시하고 피부도 깜짝 잡혀서 그러는데 네네네. 저는 오히려 성격은 정반대예요. 어어. 완전 정반대. 어떤 성격? 말가닥하고 좀 드립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전혀 도도하지 않는 컨셉. 드립을 많이 받아줄 수 있다? 네. 어, 드립 한번 쳐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19 드립도 다 돼요. 아? 19금 성드립도 가능하다? 아니요. 아, 나는 뭐 노빠꾸다. 노빠꾸예요. 빠꾸 없어요. 아, 실례지만 술먹방 해본 적 있나요? 술먹방은 이제 다음 주에 예약돼 있어요.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럼 아직 뭐 지코 형님이나 뭐 거울 아니에요. 나가본 적이 없군요. 거기 나갔다 오셔서 네, 사실 예 들어왔었는데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누구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계신 쪽지가 왔어요. 어어. 근데 닉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찾아보니까 어. 그분 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코형 거루형 네, 그 라인이던데요. 아, 저 죄송한데 아프리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잘 모르시죠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아프리카 한 지 얼마나 되셨죠? 16일차예요. 아, 16일이면 몰라 뭐하 뭔지. 와, 16일차예요. 아, 뭔지 몰라.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직 합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 합방하고 싶은 BJ가 있다면? 오빠. 아, 저 빼고? 네, 오빠 빼고? 예예예. 예, 예. 오빠 빼고 저는 여자분들. 여자! 여자한테 여자랑 합방을 하겠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말로 재밌는 게 좋아서 어. 남캠분들이랑보다는 오히려 좀 케미가 맞을 수 있는 남자분들하고도 방송에도 말로 하는데? 말로 하는데 조금 어. 예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본인은요? 저는 제가 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오, 난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 이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키가 어, 비율이 좋다고 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비율 네. 괜찮아서 아, 이거 이 비율은 좋게 안 나오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뒤로 한 번만 이렇게요? 어, 자, 그, 어우 그래요. 여기가 비율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와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2분 자유 가겠습니다. 2분 자유? 네. 저는 춤 출 건데요. 네, 말씀하시죠. 에너팔이라고. 네. 제가 트월킹을 잘 못 추는데요. 열심히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찐이님이시고요. 어떤 음악 필요하신가요? 에너팔이라고. 본인이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찐이님이십니다. 음악은 어... 시간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어떤 곡인가요? 데이빗 게타의 에너팔이 여기요. 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음악 맞는지 뭐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음악 맞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저 잘 못 추지만 화이팅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할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와, 트월킹이 사실 그리고 트월킹도 트월킹이지만 바로 옆에 처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 앞에서 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찐이님이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물 좀 드시고.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연청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연청님. 네, 아직 인터뷰가 시작은 되지 않았고요. 충분히 물 마시시고 비조의 마지막이십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음악! 아, 음악이래. 어, 네? 아, 음악. 아, 죄송합니다. 아, 타이머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연청님 닉네임만큼이나 뭔가 연하고 좀 이렇게 청춘한, 아, 청초한? 네. 어, 닉네임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아, 닉네임 뜻이요? 사실 제가 BJ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닉네임인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닉네임인데 아무 네. 의미가 없다. 그냥 어, 저 같이 하자고 네. 그러니까 제안했던 친구가 청자가 예쁜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연자가 예쁜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합쳐서 연청이라고. 연청. 청연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아, 네. 그럴 어. 수도 있었겠죠. 네. 연청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못 들으세요? 저희 제가 방송을 키면 저희 방 분들이 어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구 연예인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저희 방 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어 누군데요? 네? 누군데요? 아니 저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아, 저, 아 안 때리겠습니다. 저는 뭐 좋게 좋게. 예. 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는 아, 신세계 씨, 어, 영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방송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예. 예. 저 시작한 지는 이제 어제 12일차 방송 같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오늘 네. 신입 BJ들이 진짜 많구나. 그럼 역시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방송을 보면서 나도 BJ를 해야겠다 싶었나요? 예.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방송을 많이 보지는 않았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는 저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BJ가 되고 싶습니다. 어, 진부합니다. 자, 난 이것 때문에 방송한다. 솔직하게. 뭐 때문에 방송 시작하셨나요? 뭐 때문에 방송하냐고요? 뭐 인기, 뭐 돈, 수익, 뭐 나를 뭐 알리고 싶은 소통? 아, 당연히 사람들과의 소통이죠. 돈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려고. 돈이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별풍선을 닫고 방송을 해보시게. 아니, 아니, 방송하신 지 12일차인데 2주 됐잖아요. 2주가 좀 덜 됐는데 2주 동안의 수익을 공개할 수 있나요? 수익이요? 네. 별풍으로 네.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말해도 되나요? 네. 어... 얼마지? 제가 별풍 계산을 잘 몰라가지고. 네. 16,000개. 네. 좋습니다. 수수료 떼고 130만원 정도. 네, 정도. 좋아요. 개인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BJ 연청입니다. 저는 컨텐츠로 사실, 제가 종합게임 BJ, 그리고 보라 BJ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컨텐츠로 저스트댄스랑, 어, 게임을 준비를 항상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저스트댄스랑, 어? 뭐야.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GTA 제대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 롤토체스도 배우고 있으니까, 게임, 어,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 팬분들이 나와서 춤추지 말라 그랬는데, 어, 노래 한 절 하고 춤 가겠습니다. 어, 노래는 그래도 우리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리미로 한 소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반주로 어, 하시나요? 한 소절이니까 무반주로 할게요. 네? 아니에요. BGM. 이거 깔아주시면 안 돼요. 네, 노래 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아, 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진부하지만 바로 춤 가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어떤 음악? 진부하지만 구미배어 가겠습니다. 구미배어? 어 좋습니다. 유튜브로 틀어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네. 춤추지 말랬는데 그냥 할게요. 갈게요. Oh I'm a gummy bear. Yes I'm a gummy bear. Oh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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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gummy bear. I'm a jelly bear. Cause I'm a gummy bear. Oh I'm a moving grooving jamming singing gummy bear. Oh yeah g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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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 자 과연 아 잠깐만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 자리하시면은 어, 제가 어, 분명히 초반에 시간을 좀 뺏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메림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소절 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줄래요 Marry me 너 평생 함께 할래요 남 에이!
그러니까 아, 안 하셨어. 안 하시는 게 어땠을까.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조였고요. 자,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기 시간에 연청이 예쁘다 해서 더 연청이 꺼서 예쁘다는 줄 알고. 아, 대기 시간에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연청 이쁘다고 하니까 덕선이는 본인이 이쁜 줄 알고. 알겠습니다. 자, 시간 2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투표해 주십시오. 비조입니다. 자, 덕선이네 손 들어주세요. 1번 덕선이네. 자, 2번 연청. 자, 3번 찐이. 자, 과연. 자, 1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투표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 아시아 숫자를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본인들의 물타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보지만 둘 중에 한 분도 투표를 안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청자에 비례한다면 1500분 이상은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세 분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연청, 찐이, 덕선입니다. 그 투표 결과를 저와 여러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1등은요. 53.1%로 1등입니다. 2등은요. 23.7%. 3등도 23.7%입니다. 그러니까 2등과 3등의 차이는 7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1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눈을 떠주세요. 1등은요, 덕선이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1등을 한 덕선이네는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연청님, 찐이님 또한 23.2, 23.7 진짜 많은 분들에게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먼저 찐이님부터 좀 오셔서 이제 많이 투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그리고 방송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인 방송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사실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열심히 나름 준비했는데 그래도 몸치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찐이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연청님도. 예, 네, 너무 귀여우시네. 아, 우선 덕선님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고. 아, 그리고 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제 방송 알리러 온 게 주 목적이어서 이만큼 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제 방송도 시청하러 와주시면은 제가 오늘처럼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연청님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위로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선님도 깔끔하게 마지막 인사하고 결승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그 진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부산에서 온 만큼 이왕 이렇게 된 거 타가서 그 교통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C조 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먼저 볼게요. 자,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 BJ들의 모니터 파티. 자, 이제 C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는요, 말복이 언니, 모리 누나, 그리고 박소연입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결승으로 가게 될 유일한 한 분은 누가 될런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기 전에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여기 보니까 그 써니인가요, 영화? 아니, 여기 어떻게 조합을 어떻게 했죠? 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는지. 아니, 이렇게 됐어요. 아, 그냥요? 네.
아, 마지막, 그,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 남은 거예요. 네. 오호. 아니, 뭔가 셋이 처음 보시죠, 다? 네. 근데 뭔가 느낌이. 예, 느낌이. 몇 명 본 것 같아. 몇 명 본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세 분 중에서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아, 내가 가장 먼저 어필을 하고 싶다. 어떤 분인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충분히 서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말보기는 죽었다 깨라도 첫 번째 싫다. 할까? 아, 은근 난 모르죠. 자, 모리 누나는요? 할게요. 어허, 모리 누나가. 제가 맞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점 있대요. 아까도 덕선님이 1등으로 했다가 1등이 됐잖아요. 그래요? 첫 번째로 했다가. 너무 잘했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분 인터뷰, 그리고 2분은 개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정말 죄송한데. 그 앞에 나와서 할 때 정말 시선 강탈. 예, 좀만 자제해 주시면. 두 분 다 적극적인 건 좋은데. 예, 예, 예. 오케이. 뒤돌아요. 알겠습니다. 자, 2분 출발하도록 할게요. 출발. 자, 모리 누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누나세요. 네. 네. 아, 근데 어디서 봐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동생 같아 보이고 너무 동안이십니다. 네.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셨는데 특별한 어떤 방송 컨셉이랑 맞나요? 트레이닝복이? 제가 약간 방송하는 스타일 동네 옆집 백수 누나 같은 컨셉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3개월? 네. 약간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나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BJ들이 있다면? 카테고리라기보다는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심해 있는데 심해? 네, 저 위에는 이제 덕자님이랑 이타리님이 이제 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 약간 내 스타일이다. 네. 심해라고 하셨는데 평균 시청자 숫자가 너나나? 알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아,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실제로 방송을 하시는 곳이 어딘가요? 저요? 네. 저게요. 오, 깜짝이야. 어디요? 깐따삐야. 깐따삐야. 4차원이십니다. 아, 최근 방송을 평소에 보신 적이? 있어요. 있군요.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똑같아요. 조카!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개인기 같은 것도 있나요? 리액션 같은 거? 아, 네. 네, 리액션 있어요. 아, 별풍선 터지면? 네. 뭐 100개 리액션, 1000개 리액션 다 따로 있나요? 아니요, 기분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가장 작은 리액션이 뭔가요? 예. 네. 아리가또! 아리가또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센스 좋으시네. 좋습니다. 가장 합방하고 싶은 BJ가 있다면, 네. 아, 합방이요? 아, 저는 근데 진짜 덕차랑 느타리. 덕차님하고 느타리님하고. 네, 네, 네.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부탁드려요. 주로 방송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9시요. 밤 9시. 9시. 아침 9시? 네. 오. 아침 텐션을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방송에 모리 누나인데요. 모리 누나 개인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 할게요. 근데 이거 네, 해드릴게요. 자, 노래를 하시겠다. 네. 좋습니다. 기다려 노래방... 늑대. 기다려 늑대. 줄리엣이랑 듀엣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늑대. 자, 민효린 씨 노래인가요? 줄리엣 노래인가요? 줄리엣. 줄리엣의 노래. 네. 기다려 늑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모리 누나예요. 아침에 심심하거나 응? 출근길에 좀 텐션 업하고 싶을 때 한 5분만 보시면 되거든요. 많이 보면 질려요. 한 5분만 보세요. 알았죠? I love you. 고맙습니다. 7초, 6초 나머지 시간 그냥 흘려보내나요?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자, 모리 누나 자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리 누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자, 말복이 언니와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나머지 한 분? 자, 박소연님 있으신데요? 뭐 그렇게 기싸움 해보세요. 박소연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어디요? 여기. 네네네. 오케이. 지금 컨디션 괜찮으시고? 네, 떨려요. 떨려요? 자, 물 한 잔 그거 주세요. 예. 네. 네, 물 한 잔 드시고. 좋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네. 2분 인터뷰 먼저?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자,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DJ 박소연입니다. 박소연. 최근에 제가 그 소연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방송하신 지는요?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네. 시청자들은 우리 소연 씨를 부를 때 뭐라고 좀 많이 부르나요? 그냥 소연아. 소연아, 소연아. 네. 뭐 시청자들이 붙여준 뭐 별명 같은 게 있는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불려지는 BJ가 되고 싶으세요? 뭘로 좀 유명한 BJ라고 하잖아요. 별풍선 많이 받는 BJ? 아, 네. 그렇죠.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떨려요. 오늘 의상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자랑 좀 해주세요. 저요? 네. 저 생. 목걸이도 너무 이뻐요. 아, 목걸이 이거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님이? 할머님이 왜 본인 거를? 네네. 왜? 아, 아니 그 생일날 선물로. 할머님이 선물로? 네. 할머님이 젊으시구나 감각이. 네. 오. 또 나머지도 뭐 금을 좋아하나 봐요.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 귀걸이도 있나요? 아, 귀걸이는 안 하고. 귀걸이는 안 했고. 네. 원래 금 좋아하시는구나. 네, 금 좋아해요. 집안이 좀 잘 사는 분 아니요, 같아요. 흙수저예요. 흙수저다? 많이 힘들었다? 네. 그래요? 집에 어렸을 때 화장실이 몇 개 있었나요? 하나 있죠. 그러면 흙수저 아니죠? 아, 그러면. 흙수저는 화장실이 밖에 있죠. 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저는 두 개, 흙수저는 밖에 있는 거예요. 응수저예요. 예, 네, 좋습니다. 아, 나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 보여요. 21살 뭐. 아, 감사합니다. 24살. 네. 비슷한 나이죠. 혹시 전공이 어떻게 돼요? 왠지 뭐 승무원이나 그런 전공하셨을 것 같아. 간호학이나. 미용하셨고. 네. 오늘 개인적으로 최군 오빠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직접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앞으로 나는 뭐 이런 언니처럼 좀 방송하고 싶다 싶은 BJ가 있나요? 덕자 전성시대님? 네. 오, 그쪽이랑은 좀 성향이 안 맞아 보이는데. 근데 너무 유쾌하셔서. 그냥 잘 나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2분입니다. 아, 네, 그. 저 노래 한번 좀. 노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춤출 거여서. 네. 그 콩나물 팔게요. 콩나물. 자, 노래를 그럼 콩나물을 틀어드릴까요? 묘정스님. 네. 네. 어떤 걸 틀어드리면 되죠? 묘정스님. 묘정스님의 빨리. 콩나물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몰라. 아니, 몰라. 자, 과연 박소연님이십니다. 아, 몰라. 과연. 자, 1분 더 남았고요. 콩나물 아니시야. 이렇게 자, 천정 캠도 보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 콩나물이었고요. 아, 이어서 네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네. 네, 제 거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BJ 박수연입니다. 2시부터 7시까지 평일에 방송하고요. 일요일은 휴방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아, 왜? 왜 좋은 기회 와서 한 거 있잖아! 와, 박수연 화이팅! 10개 고마워. 아. 제방 많이 와서 봐주세요. LS 진우, 박소연 파이팅. 아, 고마워.
왜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다. 아니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아니 화낼만 하니까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우리 박소연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네, 그렇죠. 네, 네. 좀 긴장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이죠. 시조의 마지막. 자, 말복이 언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주 굳이 꼭 그렇게. 언니 뭐해? 안녕하세요, 말복이 언니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혹시 좀 이따 개인 시간 때 필요한 음악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암소핫. 아, 암소핫? 네. 아까 그 노래? 네. 아까 저 덕선 씨가 했던 건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알겠습니다. 네, 이분 인터뷰 갈까요? 네. 좋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오빠랑 합방하러 와요. 아, 저 죄송한데 그 제가 왜 계속 그 예, 말복이 언니님 제가 뭐 이렇게 섭외 안 해준다고 네. 방송에서 막 서운하다 그랬다고. 너무 서운하죠. 왜 서운하세요? 땀 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땀나서. 아 저 고소할게요. 아, 저 진짜...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좀 짜봤는데 네네네. 그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가 살 빼고 계시죠? 아니요. 살 빼잖아요. 안 뺍니다. 살 빼셔야 되니까 네, 안 뺄 겁니다. 댄스, 네네. 스포츠 네네네. 이거 좀 한 것도 좀 생각해보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저도 키우잖아요 두 마리. 네네 관심 없어요. 네. 같이 애견 펜션에 애기들을 네. 놀게끔 놔두고 오빠랑 네. 저랑도 이제 아니요 캠프파이어 불장난 아니 전혀 고기도 네. 구워 먹고 아니요 아침에는 또 이제 산속에서 요가 방송 아 자고 와요? 그럼요. 그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저 죄송한데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는 척하세요? 저 오빠 좋아해요. 다른 BJ들한테 다 그러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고소할게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말복연님은 요즘에 어떤 방송 좀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요즘에 이제 고정 시간을 월, 화, 목, 금 이렇게 9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소통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까 몸 푸는 거 봤더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다리가 혼자 찢기에는 조금 많이 찢어지니까 누군가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이렇게 밥 무릎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아 지금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아니 옆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요. 아, 시간 4시간 뺏지 말고 이렇게. 오. 이래야 이제 좀 시원하니까 오. 이제 같이 하고 오빠도 살도 좀 빼고. 아니요. 왜? 네. 아니요. 다른 BJ 많잖아요. 예. 아니 저 오빠랑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같이 하고 싶다니. 아니요. 죄송한데. 아니 같이 하고 싶다고요? 아 예. 자. 야 이. 네, 갈게요. 자 2번 갑시다. 암소화 트러스. 암소화. 잠시만요. 네. 20초. 예, 20초. 예, 20초. 예, 15초. 예. 힘들다. 예, 하세요. 예, 예. 만지지 마시고요. 예, 그만 만지세요. 그만 만지시라고요. 너무 힘들다. 저희 죄송한데 그만 만지세요. 야, 너무 힘들어. 3초 빨리. 그만하시. 고소할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말복이 언니였습니다. 네. 네. 저...
자, 세 분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어우, 엄청 만지네. 알겠습니다. 자요. 자, 셋 중에 한 분만이 한 분만이 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조입니다. 말복이 언니, 모리 누나, 박소연. 모리 누나, 박소연, 말복이 언니. 자, 투표해 주시고요. 채팅창은 잠깐 얼려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이들 중 결승으로 간 유일한 한 분은 누구입니까? 10초 뒤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과연 5초 드리고요. 5 4 3 2 1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분 다 눈 감아주시고요. 눈 감아주시고요. 그 결과를 우선 저와 시청자분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요 70.7%로 결승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 3등은요 15%, 13%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시조 중에 결승으로 갈 한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말복이 언니 축하드립니다. 자, 무려 70%가 넘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연씨하고 모리 누나 각자 또 앞으로 오셔서 모리 누나 먼저 인사할까요? 아침 방송 한다고 했는데 편하게 개인 방송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알았죠?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모리 누나였고요. 이어서 소연씨. 네. 처음이라서 너무 좀 아쉬웠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와서 더 잘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분 올라가 주시고요. 마지막 말복이도, 말복이 언니도 이제 한마디 하고 결승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앉지 마시고. 예. 왜요? 한마디만 하시고 빨리 올라가세요. 합방 기대해 주세요. 말복 네, 최군. 예, 올라가세요. 그럼... 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결승 전 때 봬요. 나오고 있네요.